직접 노출 시 수분 내 대한민국에 맥병이 퍼지고 있다. 대한민국에 뇌병이 돌고 있습니다. 그 뇌병이 무엇인지 뇌병 전문가를 찾아왔습니다. 보러 가시죠. 조조이님. 대한민국에 뇌병이 퍼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찾아왔는데 뇌병 전문가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뇌병이라는 게 진짜 있나요? 아니, 사실. 직장인들이나 아니면 뭐 대학원생 같은 네.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네. 갑한테 대답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네 라고 안 하고 넵, 넵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게 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아, 그래서 그거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서 다들 뇌병에 걸렸다. 나도 네. 모르게 뇌병에 네. 걸렸다. 이렇게 하는 거군요. 아, 네. 넵는 하면 안 돼. 아니면 넵? 심사원이니까 귀엽게 넹. 아,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요? 네를 말하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이 느끼는 게 전혀 달라요. 네 같은 경우는 말하는 사람은 그래도 꽤 예의 바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은 되게 얘 왜 이렇게 예의가 없이 말하지? 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럼 최적의 네. 대답은 뭐가 있을까요? 역시 넵이겠죠. 넵은 정말 좋은 대답이에요. 네. 왜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중립적으로 느껴지길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네. 한국 사람들이 이 대답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 예의 바름과 자발적 두 가지 감정이 있었는데요. 넵이 딱 그 모든 감정의 중간에 있는 말이에요. 가장 예의 바르고 네. 가장 자발적으로 느껴진 거는 제가 연구했던 말에 의하면 넵, 넵 느낌표가 있어요. 아, 네. 넵, 넵 느낌표. 제일 버릇없고 냉, 땀, 히, 히가 있었어요. 냄이요? 냉, 땀, 히, 히. 뭔가 딱 봐도 네. 뭔가 대답하기 싫어하는 듯한 느낌이죠. 아. 땀은 진짜 위험하고요. 히읗히읗은 네,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찾아봤는데 카이스트 나오셨던데 네, 무슨 과인가요?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를 대학원도 나오고 네. 3D 나오셨는데 왜 이런 연구를 하신 거죠? 아, 일단은 네. 사실은 이게 수업 과제였어요. 대학원의 연구 방법론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석현정 교수님 검토해 드렸어요. 어떤 분께서 이제 뇌병에 관한 글을 쓰셨는데 저희도 걸려 있는 거예요. 뇌병을 교수님께 맨날 냅냅 저희도 모르게 냅냅하고 있는 걸 보고 아 이걸 좀 과학적으로 분석해 봐야겠다. 냅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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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냅
그래 너무 커요 직접 아! 첫 번째 네 온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온점이 굉장히 위험해요 이걸 받는 사람들은 아 이거는 조금 예의 없는 것 같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그리고 예 뭔가 이 어딘가에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연구 안 하셨잖아요 예 연구 안 하셨잖아요 어? 제 연구에 없었던 거군요 네. 함정에 걸려들었네요 냅냅 냅냅 타이핑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아주 오. 상단에 위치한 아주 네. 쓸모있는 친구가 이제 냅냅입니다 네냉 네냉 이거 제 글에 있었나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 있어요? 네. 어 있네요 아 예, 여기 있네요 고생하고 있는 직딩분들한테 영상편지 하나 하시죠 사실 저도 저렇게 냅냅 연구를 했지만 냅냅 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기는 한데 살아남는다는 게 너무 남의 시선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같더라고요 저 사람하고의 관계가 좋아야만 내가 직장에서 잘 살아남고 있다 라고 정의되다 보니까 냅냉 이런 거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현상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는 직장 생활이 잘 살아남는 거다 그렇게 사시나요? 부장님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하트 하트 1번 무라비리 2번 이런들 헛다리 저런들 헛다리 3번 아싸 맛있는 거 먹는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댓글에 모두 써주세요